왜냐면 제가 있던 40번 여자 기숙사가 있거든요. 거기 사람을 다 잘 알고 있어요. 작년 3월 28일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. 아침 조회 시간에 전 학생들을 모두 강당에 불러 모으고 사감이 문서를 하나 남겼죠. 어느 여학생이 술에 취해 알몸으로 남자 기숙사에서 뒹굴었다. 우리 여자 기숙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. 그냥 확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또 쉽게 죽을 수도 없더라고요. 친구들이 내가 죽지 못하게 침대에 꽁꽁 묶어놨으니까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. 그런데 당연히 잘 믿어줄 거라고 믿었던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발등지 뺨을 때리더라고요. 맞아요. 엄마 제 말이 믿지 않으신 거예요.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어요. 저랑 같은 방에 쓴 애였는데 걔가 제 이름이 된 거라고요. 하지만 모든 게 제 이름이 안녕하세요. 사실 본선 진학만 해도 저한테는 되게 운 좋게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요.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이 상이 저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의미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검색사단 화이팅! 정한쌤, 응쌤, 화이팅!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